12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며 1부 예배는 7시 30분에, 2부와 3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연합으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도 10시 30분에 부서별로 드리게 되며 예배가 마친 후에는 성탄 축하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한 연합 예배 후 놀이터와 친교실 오프닝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무대 후에 놀이터 앞에서 테이프 커팅식이 있으니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팅식 후 친교실에 점심 식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와 3부 예배가 차별화됩니다. 2부 예배는 교동문, 참회의 기도, 통합 찬양대 운영 등의 예전적인 요소를 더하여 거룩과 경건의 예전적 예배로, 3부 예배는 찬양과 기쁨의 열린 예배의 형태로 드리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4주간 매주 오후 1시 20분에 순장반실에서 제19기 새가족 멤버십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우영아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새가족 멤버십 클래스를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사랑의 식탁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랑의 식탁 헌금은 멕시코 캄포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급식 후원으로 사용됩니다. 동부사랑의 교회의 예배가 새해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감에 따라 2부 예배를 섬길 할렐루야 찬양대의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아이들이 차량을 타고 내릴 때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 건물 앞 도로를 Kids Drop-Off Zone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앞 차량이 멈추었을 때 추월하여 진행하지 마시고 승하차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